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외교안보 대화가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양국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데 합의했는데요. 미국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 훨씬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외교안보수장이 워싱턴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대 의제는 북한의 핵 문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데 원칙 합의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both call for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더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자금을 대는 범죄적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겁니다. 양국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는 사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Reiterated to China that they have a diplomatic responsibility to exert much greater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on the regime.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돈 세탁과 해외 주재원 갈취 등으로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